네.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한 그 관련주들 급등했었는데 그 하락 종목 지금 구성된 거에 두 개나 포함돼 있네요, 관련주가. 일단 쌍방울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어렸을 때 쌍방울 집에 하나쯤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어른이 되고 나니까 좀 야한 거였더라고요. 어릴 때는 되게 어릴 때는 되게 귀여운 건 줄었는데. 귀여운 걸로 이미지. 귀여운 건 줄었더니 네. 네. 그래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좀 쌍용차 매각 이슈란 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시장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매각 이슈라는 게 붙으면은 뭐 어쨌든 떨어지건 올라가건 어쨌든 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액면 분할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더 이거는 심한 이슈거든요. 액면 분할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액면 분할은 약간 그래도 뭐라고 점잖은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매각 이슈는 이게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또 뭐 소식이 하나 나왔던데 지금 뭐 반박 기사는 안 나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지금 몇 분 전에 봤는데 쌍방울 그룹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7개나 있다네요. 지금 전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쌍방울 그룹이 7개나 많던데요. 네. 7개나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쌍방울 그룹은 거의 이거는 거래량이 평상시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다루는 거 못 보셨을 걸요.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없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자꾸 거래량이 없는 건 다루지 않죠. 아, 시가총액 3,200억이나 되네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인피티니엔티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인피티니엔티 거래 정지되어 있고요. 지금 973원입니다. 그리고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쵸. 광림 그때 이스타항공 그 인수에서 등장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비비안 있고 비비안도 지금 오늘 급등락하고 있죠. 네. 나노스, IOK 미래산업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네. 쌍방울까지. 네. 근데 지금 소식이 나온 거에 의하면은 이 쌍방울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계열사 주식이 다 같이 들썩이니까 여기서 다 지분을 처분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의도한 반지 그냥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시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고 지금 인수 금액이 1조는 있어야 된다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최소 아무리 작아도 일단 경매 같이 따지면 5천억 원에서 부르기 시작해야 된대요. 근데 그 쌍방울 이스타항공 인수전 당시에 1,100억 원가량을 확보했거든요. 네. 근데 요거가 있어서 이제 괜찮다 이러는데 이게 1,100억 원도 큰 돈이지만 이게 5천억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에디슨 EV도 결국 나머지 자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뭐 그 CEO분인가? 그분은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든 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뭐 지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엮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빨리 뛰어, 그 있잖아요. 그러신 분이 계시잖아요. 손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런 거 이슈 처음에 딱 캐치해가지고 초반부에 딱 그 시세 차익 얻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신 어떤 신의 손을 가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좀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매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그래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피하시길 바랍니다. 쌍방울 그렇게 또 의견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또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지금 하락 종목 중에 하나 지금 저희가 좀 픽해봤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지금 이유에서 오늘 5% 좀 빠지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저 램리서치 그다음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네덜란드 ASML 뭐 이런 회사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비 회사 중에 뭐 그 세계에서 막 1, 2위 하는 업체는 없고요. 그 PR 스트립 포토레지스트 벗기는 부분에서 PSK가 1등인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 세계 장비 그쪽에 가면 약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 천왕을 말하면 특히 증착 장비. 네.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노광 증착. 공정. 노광이 이제 포토 공정에 속해 있어요. 포토 공정, 그다음 증착, 식각 뭐 요거 3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4대 업체 중에서 원익 IPS 그리고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그래서 네. 4대 천왕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이제 그 4대 천왕 중에 삼성전자 향,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향,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향인 종목은 네. 원익 IPS랑 테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고,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 이쪽 향은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을 꼽을 수가 있어요. 4대 증착 장비의 4대 천왕인데 그렇게 나눠져요. 그렇군요. 유진테크는 이제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향이에요. 그리고 얘네의 무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 4개가 약간 다른데, 유진테크는 LPCVD예요. LP가 저기압, 저압력이고, CVD는 화학기상 증착. 그 크게 3개가 있어요. LP는 빼고, PVD, CVD, ALD가 있어요. PVD는 저 물리적 기상 증착. 보통 금속에다가 쓰는 거고, CVD가 화학적, 케미컬이니까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이에요. 네. 화학 용액으로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등장한 게 ALD예요. ALD는 원자층 그 방막 증착이라고, 이게 왜 나왔냐면은, DRAM이라는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 DRAM하고 NAND 플래시가 있는데, DRAM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막 14나노, 13나노 이렇게 가고, 뭐 그 나노가 내려가면은 더 미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에다가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다. 근데 낸드 플래시는 고단화라 그러잖아요. 단이 높아진다. 128단, 256단. 그래서 DRAM의 미세와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미세하게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옆 방막이 굉장히 얇게 잘 펴발라져 있어야 될 것이고, 고단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진짜 건물은 하늘 높이까지 솔직히 피사의 사탑처럼 되더라도 언제까지 쌓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근데 이 그 반도체는 다 이런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 속에다가 쑤셔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높일 수는 없어요. 높이더라도 128단, 256단 층이 높아지더라도 그 층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야 돼요. 그러겠죠. 높아지는데 이 그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박 단소 있죠. 뭐 얇고 무슨 그렇게 되잖아요. 작고. 그러니까 그 넣어야 되니까 방막을 최대한 얇게 입혀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증착 장비가 최근에 ALD예요. ALD. 그래서 지금 유진테크는 LPCVD, 저압 화학 기상 증착, 요게 주력인데 지금 플러스 알파로 ALD가 굉장히 좀 요즘에 떠오르고 있으니까 경박 단소한 D램 미세와 그리고 낸드 플래시 고단화에 필요해서 유진테크도 요쪽에 지금 그 중점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서 싱글형 ALD랑 배치형 ALD라는 게 있는데, 배치형 ALD 이 부분에 지금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여기서 또 차이는 싱글형이니까 싱글이니까 딱 하나만 그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배치형은 한 번에 웨이퍼를 50개, 100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치형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ALD 자체가 방막은 CVD나 지금 그 PVD보다 얇게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방막을 입히는, 우리가 케이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대충 생크림 바르면 두껍잖아요. 대충 바르면. 근데 빠르잖아, 속도는. 근데 느리게 열심히 그 파티셰들이 천천히 바르면은 생크림은 크레페 같은 그런 케이크. 예, 그렇죠. 되게 그렇죠? 얇게 나오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ALD도 느려요. 느리긴 한데 얇게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느리기, 기본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많이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배치형 ALD가 주력이 되고 있는데 요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의 요 어떤 새로운 무기가 생겼고, 그리고 단점이라면 아까 전에 네 개 중에 두 개를 나눈 것 중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 향, LG 디스플레이 향이라고 했는데, 유진테크는 특별히 더 SK 하이닉스 향이 너무 강한 SK 하이닉스 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메모리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혹은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회사 요거를 노리는 게 좀 단점인데, 요 네. 배치형 ALD를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도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향으로 회사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ALD가 이제 얇게 펴발라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EUV 장비를 이용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여기에서도 유진테크의 기술력이 된다면 쓰일 수도 있다. 물론 아까 초반에 왜 그걸 깔았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이 여기를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 일단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 4대 천왕이니까 어느 정도의 그 파워는 있다. 유진테크도 요 좀 그렇죠? 좀 그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랑
있죠. 예,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랑 새로운 이 지금 배치형 ALD 나온 거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뭐 SK 하이닉스와 좀 이렇게 그러면 주가 등락에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까? 네, 지금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림이. 뭐 우리가 우리 좀 전문가님처럼 이 산업계 모든 걸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SK 하이닉스 좀 보면서 네. 유진테크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네 지금 네, 최근 네. 4개월 흐름도 너무 유사하죠. 지금 네. 상당히 유사해요. 최근 4개월 흐름이 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세 번째 뭐 마지막 종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도 뭐 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아까 뭐 처음에 쌍방울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가 또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사실 아프리카 TV의 시작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네 요즘에 좀 그래도 좀 낮은 것 같긴 나아졌죠. 네, 나아졌죠. 왜냐면 그 아주 심한 거는 그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 무슨 뭐 판다 TV니 이런 데 거기는 아예 벗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완전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게 시대가 유튜브랑 이 그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플랫폼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 또 요 부분이 또 세분화되고 있어요, 네, 점점. 네. 근데 아프리카 TV는 예전보다 그래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죠. 그렇죠. 또 한축이 스포츠 쪽이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분들도 공중파로 가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어요. 수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스트 그분도 김병지 씨한테 사과하면서 같이 공방을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중계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더 커갈 수 있고 자기도 더 수익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네. 어떤 과거에 그랬던 부분은 오히려 사과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아프리카 TV에 그렇게 변신하고 있고 되게 좋은데 결론은 좀만 더 기다리고 싶다는 거예요. 모멘텀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저 임요환 선수 그 전 시절부터 있죠. 쌈장 이희석 시절부터 저는 봤어요. 온게임의 스타리그를. 근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잖아요. 테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가 군대를 가야 될 때도 지금 뭐 BTS 같은 문제에 처했었고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공군을 만들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그런 게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네. 지금 9월 달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8개 종목이 정식 종목이 됐어요. 네. e스포츠가. 거기다가 브레이크 댄스 있죠? 맞아요.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다행이야님 지금 너튜브에서도 네. 경쟁 업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지금 시간 한 30초?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예, 짧게 네. 할게요. 그래서 런던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됐고요. 브레이킹 댄스나 이 e스포츠 같은 게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콘텐츠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런 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9월, 10월을 목표로 해서 그 중간에 여름쯤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를 드린 거고 네. 좀 쉬어서 조금 더 금액이 단가가 내려가면은 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나면 바로 카타르 월드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감스트 그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연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요. 네. 그래서 좀 성수기, 여름 성수기 때 조금만 내려가면은 좀 매수하고 싶어요. 13만 원대로. 네.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한 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네. 이게 잡기가 네. 정말 힘들어요. 아프리카 TV가. 일단은 근데, 그러면 지금은 네. 피해야 될 종목? 지금은? 네. 근데 네. 네. 20개월까지 내려오는 기회가 올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너무 좋은 기업이고. 네. 별풍선 쏘시는 분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직도 별풍선 매출이 80% 가까이 되거든요. 자,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아주 유쾌하고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와이라노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